나는 여러분들 찬양할 때 옆방에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도 안온줄 알았어요. 나는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요. 뭐 리더 목소리가 커서, 아니요, 리더 목소리 안날 때도, 인도자 목소리 안날 때도 악기 소리가 너무 커서요. 물론 베이스 소리가 너무 크긴 했어요. 많이 틀리면서도 굉장히 막 주구장창 치더라고. 너무 커 소리가. 드럼 소리도 굉장히 크고 건반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근데 사람 소리는 더안 들려. 악기 소리가 커서, 인도자의 목소리가 커서 여러분 목소리가 안 들렸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제 막판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현빈이, 게임하고 있는 현빈이 데리고, 야, 그렇게 재밌냐? 굉장히 재밌게 하더라고. 그 게임 이름이 뭐지? 쿠키런? 한길에도 그 쿠키런 딱지가 아주 잘 놀았어. 쿠키런 딱지가지고 굉장히 재밌잖아. 열심히 따먹는 거잖아. 막 과자 따먹고 막 하고 얼마나 재밌지. 내가 봐도 재밌어.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난 게임 이름도 모르잖아. 근데 보니까 정말 재밌어. 쿠키런 게임이랑 있는 것은 내가 알았지. 근데 실제 보니까 와, 정말 재밌어. 재밌지? 막 내가 방해했어. 이렇게 막 꺼지니까 실패하고 막 그랬는데, 한 번만, 한 판만 더, 조금 내가 가자. 한 판만 막 계속 방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더라고. 끝까지. 죽었는데 또 해. 왜? 부활하거든. 막 살아나거든. 여전히 남아있거든. 그잖아. 몇 개까지 살아있는 거지, 원래? 한번 게임할 때? 다섯 개? 계속 늘어나잖아, 그지? 게임할 수 있는 게 늘어나는 거잖아. 굉장히 재밌었어요. 내가 봐도 정말 재밌더라고. 보고 있는 나도 재밌어. 근데 한결이, 야, 이거 뭐 내가 물어보니까 옆에서 한결이가 대꾸를 잘하더라고. 말을 잘해. 막 이렇게 딱 놓으시고, 뭐하래? 넌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지윤이 누나가 알려줬대. 어디 갔어, 그 지윤이? 게임을 전달하는 청준이 어디 갔어? 지윤이 누나랑 같이 해봤대. 그래서 내가 확 죽여버린다 그랬어. 어린아이 10년 가운데 쿠키런 딱지, 쿠키런의 게임에 유혹에 빠지도록 전도한 사람. 근데 내가 물어볼게. 쿠키런 게임이 재미없으면 할까 안 할까? 당연히 안 하지. 근데 왜 할까? 재밌으니까. 그거 말고도 지금 여전히 게임이 4개가 어플이 깔려있대요. 지난번에 나하고 약속하고 다 주고 한 개만 남겼었거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2주 만에 다시 만났는데 게임이 또 많이 깔렸어. 그지? 몇 개까지 깔았지? 아야, 더 깔았어. 그리고 다시 지난주에, 어제, 아니 지난주 주일날인가 만나, 너 여전히 게임하고 있냐 했더니 그때 막또 지우더라고. 목사님 지웠어요. 그래서 몇개 남겼는데 4개 남겼어요. 그랬잖아, 네가 지난주 나한테. 그 말은 그 이상 있었다는 소리지. 그지? 몇개 있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지. 5개 있었어? 1개 지웠어? 1개 지운 것도 굉장히 용기네. 대단한 거야. 그냥 재밌는 그 게임 하나를 지웠으니까. 내가 오늘 물어봤어. 몇개 있냐? 여전히 4개 남아있대. 왜안 지웠어, 4개를? 재밌으니까. 게임이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여러분 공부 왜안 해요? 재미없으니까. 쉽지 않으니까. 뭐 공부가 쉬운 게야? 물론 세상에서 제일 공부가 쉬웠어요라고 말하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공부가 쉬운가 봐. 우리 형은 정말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학교 갔으니까. 근데 공부가 쉬운 사람은 쉬워요. 근데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거든. 재미없으면 안 해. 나도 공부에 맛을 들이니까 재미있으니까 하더라고. 고3 때. 그동안 공부 안 하다가 아이 재밌더라고.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 얼마나 공부를 안 했느냐면, 물론 처음부터 공부를 못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공부 열심히 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공부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공부를 내려놓게 되니까 잘 나오던 점수들이 다몇 점대로 가느냐? 10점대로 가는 거야. 100점 만점에. 10점, 20점 많이 받아야 30점, 40점. 그러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신 차려야지. 공부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공부하고 정말 마음먹고 열심히 수업 시간에 수업 듣고, 또 쉬는 시간에 막 문제 다 공부하고, 또 야자 시간, 야자가 10시 끝나면 또 남아가지고 다른 반으로 가가지고 밤 12시, 1시까지 남아서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막 성적이 오르더라고. 그래서 10점 맞던 사람이 90점, 100점 맞더라고. 나중에. 왜? 공부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성적이 오른다를 알게 되니까. 내 경험담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고3 때. 고3 때입니다. 그 말은 고3도 안 늦었다는 소리야. 정신만 차리면. 제대로만 하면. 근데 왜안 합니까? 이제는 늦었어. 못해. 포기해. 이러니까 못하는 거야. 내가 그러잖아. 10점 맞던 사람이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뭐 연도 외우고 국사. 특히 뭐 1900, 뭐 1894년, 80 이런 거 있잖아. 막 임진왜란 몇 년도에 일어나고 막 그런 거. 내가 연도 외우는 거, 사람 이름 외우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지금도 사람 이름 외우는 거 굉장히 싫어해. 이름 물어보면 몰라.
얘가 선인지 예림인지 누구지 기억이 안 나. 가끔 하면서 네 이름이 뭐더라. 가끔 내가 홍순이도 제 이름이 뭐, 홍순이 어디 갔냐? 도망갔네. 어디 갔어? 금세 있더니. 가끔 이런 녀석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제 이름이 뭐더라? 생각이 안 나. 한 번은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내 친구 교회랑 같이 다니던 그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불러야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 제일 친한 교회 다니는 친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아 이름 불러야 돼. 아 생각이 안 나는 거야. 1층에서 2층에 있는 친구 교실에 있는 친구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이름 외우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제가 여러분 이름을 까먹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알겠어요? 이게 저의 약점이니까. 그런 여러분 국사 점수가 잘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안 나오지. 연도와 이름 굉장히 중요하잖아. 그래서 내가 국사를 갖다 보통 10점, 어떤, 찍어도 10점은 나오겠다. 안 그래요? 찍어도. 난 풀었는데 10점이 나오는 거야. 풀었는데. 왜? 잘못 푸는 거지.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다 틀린 거잖아. 여러분들 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찍잖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틀린 거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여러분 생각도 찍었더니 틀린 거야. 그랬던 내가 공부하기 시작했어. 언제? 고등학교 3학년 한 4월부터인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4월, 5월부터. 엄청 늦은 거잖아. 늦은 거잖아. 뭐 전문대도 못갈 정도. 근데 10점, 20점 평균 맞았다고 하니까. 근데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하니까 10점에서 20점, 30점, 40점, 50점 팍팍 올라가는데 야, 이래서 공부하는구나. 재밌더라고. 나는 시험 날짜를 기다렸습니다. 빨리 시험 보고 싶었어. 왜? 나의 성적 향상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이번엔 몇 점이나 올랐을까? 난 이걸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국사를 갖다가 10점대에 나왔던 제가 국사 점수가 94점인가 6점인가 나왔을 거예요. 물론 나는 이제 국어를 좋아했지. 국어를 좋아했어도 뭐 성적이 보통 성적이 70점대 뭐 이렇게 뭐 60점, 70점. 지금은 여러분은 좀 공부하는 스타일이 달라요. 지금 여러분 고전이 따로 나눠져 있죠? 공부 안 해봐서 몰라요? 우리 때는 그냥 국어 안에 그 모든 거다 들어가 있어요. 고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런 나중에 공부하고 안 하니까 국어가 아무튼 하여튼 그것도 한 97, 8점까지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대학교 갑자기 생각도 안 나요. 그때는 뭐지? 지금 수능이지만 뭐라고 하지? 뭐라고 하죠? 학력고사라고 하죠. 학력고사 시대인데 몇점 만점이야? 그것도 생각이 24점 몇점 만점이지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제. 너무 오래됐나 보다. 아무튼 쉽게 말하면 1등급 이렇게 이해해야 빠르겠지. 여러분들한테는 등급으로 해야 1등급이 나오는 거야. 꼴등급에서 최하위 등급에서 1등급이 나와. 왜? 공부하는 법 재미가 있으니까. 공부하니까 재밌더라. 게임이 재밌으니까 하잖아. 하지 말라고 막 앞에서 방해하도 하잖아. 그지? 게임 잘하는 친구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 아주 게임 중독에 있던 청년들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홍승훈 같은 케이스. 그래서 머리 빠진 거야. 맨날 밤새 게임만 해가지고. 한번 내가 전도하러 갔다 오면 그 게임 아니라고 문도 안 열어주더라고, 이 새끼가. 그때 나이가 언제냐? 19인가 20살 때야. 그때까지 게임만. 물론 지금도 해. 지금도 청년들 몇명 모여줘. 피파 게임인지 뭔지 하고 아주 정신 나간 것들이 있어가지고 축구공으로 그냥 콧구멍을 쳐박아버리고 싶어. 에휴, 있어 지금도 청년들 가운데 그런 놈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아직도. 근데 만약에 그 피파가 재미가 없으면 하겠느냐고. 쿠키런이 재미가 없으면 하겠느냐고. 안 그래요? 재미있으니까요. 재미있으니까. 그잖아. 재미있으니까. 난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여기 옆방에 있는데 내가 여기 상황을 모르잖아. 몇 명이 앉아있나 모르잖아. 누가 왔는지 모르잖아. 아무도 안 왔나? 내가 설교한다고 아무도 안 왔나? 오늘은 이제 내가 설교하는 차례니까 뭐 대충 알잖아요. 여러분 짐작하잖아요. 내가 하니까 아무도 안 왔나? 저문 잠겼나 보다. 저기 뒤에 누가 문 잠궜어? 열어놔. 이런 때는 열어놔야지. 그걸 아예 제껴놔. 안 봤으면 또못 들어오고 쟤는 서 있을 뻔했네. 지금 문 열어주라니까 쟤 뭐해? 건전지 빼놓고 잠궈버렸네. 아예 못 들어오게. 아 예배 시간 늦으면 아예 못 들어오게 막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아 그런 거구나. 앞으로 그렇게 해야겠네. 4시 딱 되면 걸어 잠궈버려야겠네. 못 들어오게. 그리고 그냥
인터넷으로 보라고, 유튜브로 보라고 그래야겠네. 봐봐, 저희 양재방도 나갔다 못 들어왔잖아. 담배 한대 피우고 들어오려고 했더니. 담배는 왜 피울까? 재밌거든. 맛있거든. 담배 맛있어요. 피워본 사람. 너 피워봤어? 현빈. 아직 안 피워봤어? 야, 니네 또래 담배 피는 애들 많다? 초등학생은 흡연율이 10%가 넘어요. 10%가 넘는다는 소리는 굉장히 많다는 소리야. 흡연율이. 요즘 여자들의 흡연율이 더센거 아시죠? 남자들보다도. 뭐 길거리 여자들,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여자들 많아요. 요즘 뭐 아가씨들이고 뭐고 그냥 딱 그냥 보란 듯이. 아, 예쁜 여자가 담배 피우면 아이고 참 아까워. 좀 아까워. 예쁜데 얘가. 예쁜데. 왜 저렇게 됐지? 라는 생각을 해봐요. 어떻게 담배들 태시나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자매들 가운데 담배 피는 사람 자매도 있어요? 아, 신현이? 뭐 어제 꺼냈다며? 너, 씨, 그걸 잃느냐? 지금 그거잖아, 지금. 너, 씨, 그걸 잃느냐? 안 잃어도 알아. 지나고만 다 냄새를 맡거든. 담배에 니코틴 냄새가 뭐 그냥 쩔어 있으니까. 알죠? 우리 형제들 가운데 담배 피는 형제들 있어요. 내가 이해는 합니다. 왜? 끊고 싶어도 잘안 끊어지는 걸 어떻게 해? 왜안 끊어질까? 담배가 나를, 내 몸이 나를 요구하고 있거든. 담배를. 그 말은 그 니코틴 성분이 내 안에 있는 그 아주 중독된 그 중독 성분이 여러분을 막 끌어들이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담배 한대 피는 게 얼마나 맛있는지 아니? 얼마나 좋은지 아니? 여러분 건강, 의학적으로 여러분 좋아요, 나빠요? 이건 폐암의 근원입니다. 담배는 폐암의 근원이야. 간접 흡연율,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지 않아도 여자들이 훨씬 간접 흡연율, 폐암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건 누가 여러분 담배 피지 않는 여자들을 폐암에 걸리겠어요? 담배 피는 남자들. 담배 피는 주변인들이 여러분을 폐암에 걸리게 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다 담배가 확 올라올 때가 있어. 이게 가장 치명적이다니까? 주변 보면 저 앞에 담배 피고 있어. 걸어가고 있어. 저 새끼가 나를 폐암 걸리게 하는 인물이라니까. 도끼로 찍어버려야지. 그잖아. 왜? 저 새끼 때문에 내가 폐암에 걸릴 수 있잖아. 난안 피었는데.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피해자야. 피해를 주고 있어. 내가 그랬잖아. 한결이가 쿠키런을 했대. 너 어떻게 알아? 지훈이 너가 알려줬대. 같이 했대. 피해자인 거야. 간접 피해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담배가 나쁘다는 걸 알지만 알아 몰라. 담배 피우는 사람들 솔직히 뭐다 알잖아. 이거 지나가면 다 알아. 냄새가 다뭐다뭐다 나는데 뭘. 술하고 와도 술 한잔 하고 다 냄새나. 향수 뿌린다고 냄새 안 나는 게 아니야. 뭐 가글이 하겠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야. 다 나요. 요즘 뭐 학생들 손 맡아본다니까 볼펜으로 이렇게 핀다며. 볼펜으로 젓가락으로 이렇게 핀다고 손 냄새 안 비려고. 담배가 나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 공익광고협회에서 담배 뭐 이렇게 폐암 한값 주세요. 뭐 후두암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광고를 해요. 미친놈들이지. 뭐가 미친놈들이냐? 그러면서 정부에서 담배 인삼 공사를 만들어 가지고 공적 기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뭐 하라는 거야? 담배 열심히 피우라는 거야. 그러면서 한편에서 뭐래? 담배 피우지 말래. 미친놈들 아니니까 이게. 이게 한국 정부예요. 담뱃값 올렸습니다. 인상했습니다. 뭐 하려고? 세금 더 걷으려고. 그렇다 여러분 흡연율이 줄었나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머니가 줄었지. 그잖아. 돈이 줄었어. 왜? 안 태울 수 없으니까, 안필수 없으니까. 그러고 나니까 뭐 합니까? 전자담배로 바꿨어. 여러분 전자담배가 더 치명적입니다. 근데 전자담배가 여학생이고 남자들이 뭐다 피고 다니더라고 보니까. 나쁘다라는 걸 알아. 왜? 몸이 원하고 있으니까. 그 말은 몸이 좋다라. 몸이 좋아한다라는 거야.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말들 합니다. 아, 당 떨어졌어. 뭔 당? 예배당. 당 떨어졌대. 뭔만 하면 당 떨어졌대. 이게 뭔 당이 떨어진 거야? 믿음의 당이 떨어진 거야. 혈당이 떨어졌대. 당이 떨어졌어. 왜 당이 떨어집니까? 그 무슨 근거야? 그래서 뭐 당이 떨어져 뭘 초콜릿이라도 먹고 빵이라도 뭐라도 막 먹어줘야 되는데. 아니 그 초콜릿 먹고 이거 먹는 게 아니고 밥을 먹어. 살 뺀다고 밥을 안 먹어서 당 떨어질 때 그건 당 떨어진 게 체력이 떨어진 거야. 어?
여러분, 당이 떨어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몸이 뭘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분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이 당분 섭취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 우리나라가. 환자들이야, 다. 아, 당 떨어져서, 너 당뇨병 환자구나,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도 뭐 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 설탕을 줄여야 돼. 아, 왜 이렇게 싱거워? 이 사람은 짠걸 많이 먹은 사람이야. 이거 짠 것도 많이 먹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럼 그 사람 뭘 줄여야 돼? 짠 것을 줄여야 돼. 이해갑니까? 왜? 육체가 이미 나를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야. 게임 중독에 빠졌어. 왜? 육체가 뭐, 이 뇌가, 정신세계가 뭘 나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게임을 자꾸 하도록 만든다라는 소리야. 그게 게임 중독이라는 거야. 내가 하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거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내가 아무리 막 방해해도 재밌는 걸 어떻게 해. 재밌잖아, 방해해도. 그러니까 PC방이고 뭐 하는 쫓아다니는 거야. 술집이고 뭐고 쫓아다니는 거야. 공부 안 해. 욕 배틀 하는 사람들, 이런 씨발, 이씨발 하면서 이런 시베리안 허스키, 이런 시크미는 바카스, 뭐, 이 막, 욕이란 욕들 다 내뱉고 다니잖아. 내가 한 번은 중학교에 들어가서 애들 만나려고. 중학교 딱 수업 끝나는 4시 반쯤 가니까 여학생들 우르르 막저 벌떼처럼 몰려 나오더라고. 막 여왕벌들이 막 몰려 나오더라고요. 여중학교였거든요. 우리 취미안 다녔던 학교. 취미안 중학교 3학년 때이 친구 만나려고. 우리 주관사 있지? 만나려고 내가 그 학교로 들어갔어요. 수업 끝나는 시간에. 그랬더니 여학생 뭐 여왕벌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애들이요, 나오면서 하나같이 다 뭐라, 아이씨, 양이, 아이씨, 이런 씨발 하면서 막 욕을 하는데, 막 입에 담을 수 있는 수많은 욕 배틀, 막 대화 자체가 욕이야. 여러분 지금부터 욕안 하고 한번 살아보세요. 물론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절제하려고 욕을 자제하는 초등학생들이 있어요, 초딩들.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이게 워낙 습관 뒤에 뜨다 보니까 그냥 일상 용어가 나오는 거야. 이런 CM발 하면서 막 나오잖아.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야. 왜? 내가 옆에 있거든. 걸린 거야. 너 뭐라고 했니? 아니요. 왜?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아. 왜? 이게 도덕적인 사람이야. 여러분 다 배웠어, 수업 시간에. 어렸을 때 배웠어. 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배웠어. 근데 해야 안 해? 하잖아. 안 된다라고 배웠어. 쓰레기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버려, 안 버려? 버려. 싸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싸우잖아. 누가? 국회의원들이. 치고패고 싸우잖아. 초등부 유치원생보다도 못해. 누가? 어른들이. 나쁘다란 걸 알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이게 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하는 거야? 잘 생각해 봐요. 나야,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란 소리야.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그렇게 하도록 한다라는 거야. 그걸 모르지. 그러니까 여러분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귀신들이 있어요, 귀신들. 어떤 귀신? 욕하는 귀신. 욕하는 귀신. 한 번은 귀신을 쫓는데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거야, 여학생이야. 귀신아! 나와있던 이 소리, 아이씨! 하면서 막, 아이씨, 개새끼! 하면서 막 욕하면 막 별의별 욕을 하더라고. 너 누구야? 했더니, 아이씨,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이씨!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막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얘를 죽이려고 들어왔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인연 죽이려고 했는데 내가 이 시기에 들어와서 아 친구들을 미워하게 하고 아빠 미워하게 하고 막 욕하게 했는데 내가 욕도 가르쳤어 이러더라고. 욕도 가르쳤대. 누가? 귀신이 그 속에 들어왔어. 그러니까 욕이 자연스럽게 나온 사람은요 그 속에서 귀신이 욕짓거리를 하는 거야. 아 내가 이 새끼 게임하게 만들었는데 게임 니들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귀신이 그 속에서 게임하게 하는 거라니까. 귀신이 그걸 몰라. 아유, 내가 이 새끼 담배 피겠어. 술 먹겠어. 내가 이거 아주 자살을 시키려고 내가 자살 충동도 일으키고. 자살도 그 스스로 하는 게 아니야. 최진실이 그냥 자살한 게 아니야. 그 속에서 귀신이 자살하게 만드는 거야. 술 먹게 만드는 거, 담배 피게 만드는 거고. 담배 냄새가 좋은 걸? 술 맛이 땡기는 걸? 그거 내가 아니라니까. 그 속에는 귀신들이라니까. 귀신이 없어? 왜 없어? 성경에도 있고 실제적으로 있는데. 귀신에게 사로잡히면 그렇단 말이야, 귀신에게. 알았니? 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어제도요 술 중독에 빠진 분하고 한 시간을 통화했어요. 한 시간을.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전화 통화 가능합니까? 점심 먹으러 가는 길에 밥 먹으러 가는데 목사님 좀긴 통화인데 긴 통화 가능합니까? 그때 내가 뭐라 해야 돼요? 닥쳐 밥 먹어야 돼. 끊어버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잖아. 어? 긴 통화 본인 스스로 받아서 긴 통화. 얼마나 길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말씀하셔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하소연을 하면서 내가요 왜 이래야 되나요? 아 술을 안 먹고 싶은데 아, 근데 또 술을 마셨어요. 밤새 술 마셨습니다. 이게 이 욕, 이 절제가 안 되는 거야. 절제가. 그래도 술기운인데 술을 마셨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떠오른대. 하나님 말씀이. 그건 뭐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떠오르게 하는 거야. 너이 새끼야, 너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렇게 살 인생 아니잖아. 너왜 그렇게 술 먹고 술 취하고 살아? 너 하나님께 나가야. 자꾸 그러다 보면 뭐 하느냐면 유튜브로 내 설교를 찾아 듣는 거야. 내 설교 또 찾아 들어. 왜?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는 못 나왔으니까. 그리고 유튜브 틀으면서 또 눈물을 흘려. 울고 설교 듣고 울어. 그러면서 아 이제 다시 제대로 살아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기도생활 해야지 하는데 또 자, 생각은 내 영은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제대로 살아야지 하는데 또 육체는 뭐야? 싸우는 거야, 자꾸. 방금 울면서 이제는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고 이제 교회 가야지 하는데 뭐 하느냐? 야, 한잔 해야지. 마지막으로 한잔 해야지. 마지막으로 한 게임 해야지. 이거야. 그래서 결국 또술 먹는 자리로 가게 만들어. 어제 한 시간을 통화했어. 내가 막 뭐라고 했어, 내가. 내가 좀 무서운 사람이야. 그렇게 생겼니? 순하게 착하게 생겼어? 순하리 처음처럼? 정신 차리시오. 내가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정신 차리고 육체가 원하는 걸 하지 말고 영혼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오세요. 어차피 오늘도 출근 안 했는데 왜? 밤새 술 마시고 늦게 일어난 거야. 그래서 그 시간 12시에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1시 다 돼가지고. 어차피 출근도 못 하는 거. 그래서 이제 하소연을 넋두리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뭘 어떻게 해? 지금 당장 교회로 나오라고. 근데 어떻게 나가요? 나 같은 죄인 내가 나가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 뭘 뭐라고 생각해? 잘했다고 하지 누가 뭐라고 합니까? 어차피 다 인간들은 지들은 죄인 아니야?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누가 손가락질 합니까? 그 손가락질하는 그 손가락 끊어버려야지. 응? 욕하는 그 주둥이를 그냥 혓바닥을 뽑아버려야지. 그잖아. 우리는 죄인 아니냐? 우리 뭐 여러분들 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잘났다고 똑똑하고 아주 이쁜 체하고 말이야. 아이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 나쁜 악한 것들이 많아요. 막눈 흘겨 그런 눈가를 뽑아버려야 돼 그냥. 내가 험악한 말을 해도 좀 이해해요? 여러분에게 듣기 좋으라고 내가 지금 이해 빠르게 어른 예배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힘들어. 주일 예배 때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이건 공개적으로 나가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좋은 바른 언어를 씁니다. 주일 예배는. 이 지금은 내가 노골적으로 언어를 써가면서 왜 정신 차리라고 뭐 얼마나 잘났다고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깨끗하다고 말이야 에?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막 서로 죽이려고 눈을 기고 있고 막 속에서 뒤에서 막 욕하고 있고 아유 별의별 것들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안 믿는 거야 그거 믿는 거 아니야 믿는 척하는 거고 교회 다녀주는 거지 안 다니면 안될것 같으니까 아쉬우니까 안 다니면 지옥 갈것 같거든 아니요 그렇게 다녀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지금 요 자리에 앉아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요 자리에 지금 지옥 갈 사람 여럿 있다니까 지옥 간다니까 가는 권력 간다고 말해야지 내가 여러분 다 천국 갈수 있습니다 그럼 내 거짓말쟁이지 나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가서 내가 책망받으면 어떻게 하니? 너이 새끼 목사가 돼왜 사기쳐 이 새끼야? 네가 사기꾼이냐?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난 사기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진실을 말해야 돼. 지옥 간다라고 말을 해야 돼.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드릴까요? 내가 지옥 갈 사람들 여기서 어떻게 불러줘 말어. 미안해. 이름을 다 몰라서.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소라 지옥 간다고 말하겠어요? 네? 강금이 지옥 간다고 제일 아랫목이 있을 거라고. 큰 자리 차지할 거라고 말해줍니까? 교회가 요즘 그런 얘기 해요? 다 천국 간다고 하지? 다복 받았다고 하지? 잘 오셨다라고 말하지? 온건 잘했습니다, 여러분. 오기는 잘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옥 갈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나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온줄 알았다고. 그럼 뭐한 거야? 막 그렇게 뭐 죄와 사망에서 뭐그 나를 구원했네 했는데 전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뭐 그러면 죄와 와, 기쁨이 뭐가 있어? 함성 있고 막 뭔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뭐 캠프 때는 막 이지랄합니까? 개쇼하는 개쇼. 그게 뭐야 그게? 캠프 때는 은혜 받대. 아 이거 진짜. 내가 욕을 좀 잘해요. 욕을 좀, 내 전라도 사람이잖아. 전라도 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악한 욕이에요. 여러분 그 써니에서 봤어. 써니 할머니 막 쌍쌍쌍 욕하는 그게 전라도 욕이거든. 응? 내가 진짜 그러면서 무슨 예수를 믿어? 그래서 무슨 신앙생활이야? 찬양은 은혜로다. 무슨 은혜야? 은혜는 그게 은혜냐고? 그게 찬양이냐고? 그냥 요란해. 그냥 악기 소리만 요란해. 인근자 목소리만 요란해. 나머지는 구경꾼이야? 그나 아무도 없는 줄 알았어. 그래서 얘는 막 뒤에서 게임하고 막 내가 해방하고 야 시끼야 재밌냐? 아 재밌어요. 한 번만 넣어갈게요. 야 그만 와 이만해. 웃음이 됐잖아. 내 아들 같은 뒤통수 때렸지. 내 아들이 아니니까 때리면 얘가 또 신고할까 봐. 그래서 내가 에이 하지만 아유 함께만 해. 좀 에이 막 결국 내가 방해했더니 게임 끝났어. 게임 오버. 그래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야 역시 대단한 녀석. 가자 했더니 웃으면서 가자 했더니 에이 가요. 그러고 왔어. 끌고 왔어. 앉아 있어요. 얼마나 귀여워. 예뻐. 아무튼 내가 딱 들어왔잖아. 오 많이 와 있던 거야. 굉장히 많이 와서 앉아 있었어. 군데군데. 그런데 내 마음이 굉장히 상했어. 왜? 딱 내가 딱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여러분의 뒤통수를 봤거든. 그 뒤통수를 보면 알거든. 마지막 곡이 뭐였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는 인간들이 한 놈도 없었어요. 모르겠네. 한 놈이 있었는지. 놈은 남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놈몇명 없잖아. 여자들은 한 년도.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려고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더라니까. 뒤에서 보니까 고개 숙이고 있고 딴짓하고 옆에 보고 있고. 내가 왜 여러분 영상 내가 여기 튼줄 알아요? 보라고 여러분 꼴을 보라고. 뭐 하고 있는가 보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보라고. 내가 왜 주일날 지난 주일날에서 영상을 내가 장난질하는 줄 알아요? 막 내가 여러분 장면들 잡았잖아. 왜 잡은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막 고개 숙이고 막 숙고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일부터는요. 이게 이제 생중계로 바로 녹화됩니다. 지금은 편집을 안 해. 예전은요. 영상 두 개를 찍어서 메인 찍고 여기서 찍어가지고 좋은 장면만 편집을 했습니다. 왜? 이상한 막 졸고 있는 거나 하프방에 막껌 씹고 있는 거 이런 거 나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좋은 장면, 정말 은혜로운 장면들만 다 내보냈어요. 왜 웃고 있다든지 막 이런 거 눈물을 그런 장면만 내보냈습니다. 이게 영상 편집의 효과,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그 악마의 편집으로 지금 유튜브에 우리가 영상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거기에 내가 좀 약간 험악한 말도 한거다 잘라버립니다. 다 편집합니다. 악마의 편집, 악마라면 안 돼요. 천사의 편집이에요. 왜? 그래야 이왕이면 그 영상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이 은혜롭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편집해서 나갔거든요. 내일부터는 편집이 안 됩니다. 왜냐면 내일부터는 신앙원에서 찍거든요. 그 만약에 이런 고개 숙인다 그게 그대로 나갑니다. 이 말은 절대 영상이 잡혀도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들 먼저 힌트를 주는 거예요. 내일 찬양하기 전에 광고 한번 할 겁니다. 알겠어요? 내일부터는 편집이 안 됩니다. 실시간으로 유튜브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게 영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럼 여러분 졸고 있는 거 그대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하품하고 있는 거뭐뭐껌 씹고 있는 거 초콜릿 먹고 아유 당 떨어져서 응? 그래가지고 초콜릿 먹는 거 이런 거다 나갈 겁니다. 찬양하다 아유 쪽팔려 구개숭이로 다 나갈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는 민규리 아빠가 막 이러더라고. 그것도 나갈 거예요. 심각하죠. 내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딱 들어왔는데 와 열받더라고. 여러분의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는데 열받더라고. 왜 왔나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왜 왔나요? 할일 없어서 왔나요? 뭐 학원이 오늘 뭐 학원이 뭐 수업이 없어서 나왔나요? 아니죠? 학원 빼먹고 온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거다 포기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성전에 청년 예배라고 하니까 여러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왔나요? 왜 왔어요? 다 물어보면 예배 드리려고 왔어요라고 말하겠죠? 그럼 여러분 예배 드렸습니까? 내가 여러분 시작할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예배 드리다 잘못 드려 저주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십시오. 왜 내가 그렇게 했을까요? 진짜 예배 잘못 드려서 저주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저주받아. 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총깔라고 교회 왔는데 저주받아서 지옥 간다니까? 왜 내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리고 왜내 안에 막 분노가 일어났을까? 들어왔는데 뭐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저런 것들이 예배자야? 내 안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여러분 모습을 보여준 거야. 니들이 어떻게 하고 예배하는 걸로 봐라. 왜? 하나님은 내가 그랬잖아. 내가 이겼지. 게임 재밌니? 재밌대. 재밌으니까 하잖아. 태양의 후예가 끝났습니다. 하도 태양의 후예, 나도 뭐 설교 시나 뭐 송중기 얘기도 뭐 송혜교 얘기도 막 했지만 나는 태양의 후예를 본 적이 없어요. 응? 너도 본적 없지? 너는 그 시간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너는 자야 돼, 그리고. 너몇 살이니? 13살. 그게 몇 세에 관람 가능한 거예요? 15세 이상. 너는 볼 수도 없어. 그 이하는 엄마의 뭘 받아? 지도를 받아야 돼. 엄마가 허락해주면 볼수 있는 거야. 근데 엄마도 허락을 안 해줄 거야. 자, 나는 사실은 태양의 후예를 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새벽기도 차량운행 하다가 오면은 뉴스가 나와요. 뉴스. 아, 뭐한 주간에 있었던 TV에 있었던 뭐 재밌는 이야기. 그럼 뭐 시청률 올라갔던 거. 이번에 뭐 태양의 후예가 시청률 30% 이상을 뭐 넘으면서 이제 아주 최고 인기의 방향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있었던 송중기 이야기, 송혜교 이야기를 방송에 한 10분 정도 보여줍니다. 줄거리를 보여줘요. 그거 봐서 나는, 아, 저런 거였어? 뭔 내용인지도 모르지, 사실은. 잘 몰라. 지금도 몰라요. 그냥 군복 입고 그랬지 말입니다. 뭐 이런 거밖에 몰라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뭐 죽었대. 송중기가 총 맞고 죽고 나서 끝났대. 근데 마지막 장면에 송중기가 살아서 돌아왔대. 그리고 끝났대. 내 오늘이 최종회입니다. 꼭 보시오. 이게 나왔어. 아, 온대 최종회구나. 그것도 나는 그 뉴스를 통해서 알았어요. 그 방송,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그날은요, 셀몸, 목요일날 셀몸 했는데, 셀몸이 9시 한 45분에 끝났어요. 광명에서부터 오다가 차량운행 하는데, 아, 오늘이 태양의 후예 최종회인데, 그래서 거기 우리 탔던 우리 아줌마 멤버 중에 아주 태양의 후예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위해서 DMB를 켜줬습니다. 얼마나 착한 목사님입니까? 셀리더. 이런 셀리더가 어딨어요? 왜? 실시간 생방으로 보여주려고. 나는 그래서 MBC인 줄 알고 MBC를 켜놨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가만히 생각했더니 KBS였어. 그 정도로 내가 모르는 거지. KBS에서 하는 건지 MBC에서 하는지. 10시간인데 이게 안 하는 거야, 이게. 이상하네. 그래서 다른 데를 들어봤더니 KBS에서 하더라고. 그래서 실시간 딱 KBS 딱 틀어놨습니다. 10시 딱 되니까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요. 팍 떠드는 사람 다 조용해요. 지난 이야기하면서 막 송중기 어디 갔다 왔어요 막 그동안 어떻게 했던 막 이런데 에이고 진짜 송혜교가 이렇게 하니까 봐줄 만하지 송혜교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잖아 아니야 우리 신현이가 어디 갔다 왔어요 그랬으면 내가 놓아라 나 다시 갈란다 그럴지도 몰라 나는 그거 최종해 보면서 야 이렇게 어떻게 허접하게 끝낼 수 있을까 막판이니까 막장으로 끝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깼더니 송중기가 송이병이었던 거야. 이등병. 깼더니 대위가 아니고 이등병이었던 거야. 그리고 막 삽질하고 있는 거. 그랬으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뭔 말인지 몰라. 근데 막판 그렇게 재미없게 끝나는 건나참 너무 어이없이 끝나더만. 근데 그 운행하면서 한 30분을 봤습니다. 이렇게 30분 운행하고 오는 시간이었으니까 집에 딱 도착했어요. 그래서 씻고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이제 끝까지 보려고. 그래서 내가 그 태양의 후예 마지막 편 최종회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최종회. 본방사수. 그리고 뭐야 그것도? 뭐지? 시그널. 시그널. 알아요? 시그널? TVN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김혜수 주연의 난 그것도 몰랐어. 아침에 우연히 TV를 켰는데 뭘 방송에 나오더라고. 근데 김혜수가 나오길래, 아, 김혜수 오랜만에 TV 나오네. 그래서 봤어. 근데 그것도 최종의 전편이었어.
최종의 전편인데 최종의 전편을 모으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뭔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무정의 지식 시점에서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포기하지 뭐 이런 나오면 아 이게 뭐야? 근데 막 과거로 왔다 현재로 왔다 왔다 하는데 아주 내용 전개가 재밌더라고. 근데 뒤늦게 후문에 의하면 우리 문 작가가 있잖아요. 문은실 작가가 하는 소리가 문은실 작가가 그것은 다 다운받아 놓고 즐겨보는 드라마라고 하더라고. 아주 정말 잘 만들었다고. 아니 작가 현직 작가가 잘 만들었다면 잘 만든 거라고. 그래서 봤는데 아 재밌더라고. 그런데 오늘이 내일이 최종이래. 그래? 그럼 몰랐어. 그럼 뭐다 끝나고 집에 갔어. 우연히 TV를 켰는데 최종에 방송을 하는 거야. 중간 부분부터. 그래서 또 봤다는 거 아닙니까? 재밌더라고. 재밌으니까 봐요. 재미없으면 안 봐요. 우리 교회 우리 유은이 어머니가 있어요. 박은혜 자매님이시라고. 그분은요. 태양의 후예 이딴 거안 봐요. 뭘 보시느냐? 전하! 이러시면 아니 되십니다. 사극을 즐겨 보시는 분이에요. 현대극은 안 봐요. 재미없다고. 그런데 그런 사극은 정말 나는 그런 거 보면 너무 재밌어요. 역사를 배울 수 있고 나는 사극이 좋아요. 막 그러시더라고. 왜? 현대극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분이 좋아하는 거, 그분이 즐겨 보는 건 뭐야? 사극이야, 사극. 만약에 사극이 재미없다, 보겠어요? 안 보죠. 최근 지금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정도전? 뭐야? 맞아요, 정도전? 용용이 나르샤 뭐 그거? 용용이 나르샤. 용용이? 알았어. 용용이 나르샤. 이소라가 거기에 빠져있었습니다. 저것이. 반기 연습만 안 하고 실시간 생방 본방사수. 이 미쳤지 이게. 그 정도의 사모함이 있더라고. 용룡이 나라 자 그래서 막 거기는요 누가 나고 나한테 막 10명 열심히 설명하는데 그 용룡이 누군지 아십니까? 나는 몰라. 난 보지도 않았어. 근데 거기에 같이 빠졌던 사람이 있습니다. 문지연 씨라고. 여기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둘이 같이 빠져있어. 용룡이 나라 자 본방사수. 아 내가 좀뭐좀 보려고 하잖아요. 꺼버립니다. 내가 TV 좀 보려면 꺼버려요. TV 꺼. 그리고 본인이 볼 때는 본방사수 리모컨도 안 줘요.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장학연도 같이 육룡이 나르샤. 이 가정교육 문제가 있어요. 자가정교육에. 나보다 더잘 알아 상대리가. 나는 TV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잘 보지도 않고 그냥 줄거리만 왜 이슈가 되는 거 그래야 돼할 말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말하니까 웃기기라도 하지 그렇잖아. 에? 내가 육룡이 나르샤 모르겠습니까? 근데 재밌게 하려고 용룡이 나르샤 이렇게 말하는가 그래야 들으니까. 보세요. 재미있으니까 육룡도 보는 거야. 재미있으니까 태양의 후예도 보는 거야. 재미없으면 안 봐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할까요? 아까 여러분 찬양하는 그 모습 재미있었나요? 재미없었나요? 객관적으로. 어땠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모습이 재미있었을 거예요? 재미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찍었어. 야, 참 재밌다. 재밌었을까요? 지루했을까요? 그 예배가. 지금은 내가 막 설교하고 막 재밌는 얘도 웃기고 하니까 이런 표정이라도 조금 좋아졌어요. 웃고라. 아까 여러분 표정 정말 뭐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재밌냐 저게? 아, 얘 게임 재밌다고 하잖아. 재밌으니까 말려도 하잖아. 야, 나도 재밌는 예배를 좀 보고 싶어. 나를 감동시키는 예배. 내가 뭔가 흥미를 끌을 만한 그런 예배를 보고 싶은데 저들의 예배는 너무 지루해. 너무 재미없어. 보고 싶지가 않다. 꺼버려라. 채널을 돌려라. 요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보여준 거야. 너희들의 재미없는 예배. 교회가 재미없대. 예배가 재미없대. 요즘 주일학교 선생님 하는 소리가. 예배가 꼭 재미만 있어야 됩니까? 예배가 꼭 재미만 있어야 돼요? 내가 꼭 웃겨야만 합니까? 설교가 웃기는 자예요? 설교자가? 개그맨이에요? 아니, 재미없대. 여러분들도 재미없습니까? 강구민? 재미있어, 재미없어? 재미없으니까 꾸벅꾸벅하지. 그지?
난 니들 예배 재미없다 그래요. 그럼 왜 앉아 있어요? 그럼 이 시간을 왜 정했나요? 대시를? 하나님 우리 보세요. 이 지루한 예배 보세요. 하나님 뭐 열받게 할일 있습니까? 시청률 떨어뜨릴 일 있어요? 시청률의 제왕. 시청률 올려야 되잖아요. 그럼 시청률 올리려면 역지적인 행동이라 하세요. 그냥 차라리. 그럼 재밌기라도 하죠. 그것도 없어. 그것도 없어. 재미없어. 너무 재미없어. 예배가 너무 재미없어. 그러니 하나님이 채널을 돌리시는 거예요. 야,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청년들, 청소년들의 예배 보기 싫다. 돌려버려라. 여러분의 이름을 대가면서 하나하나 대가면서, 야, 쟤뭐 하는 짓이냐? 저기 예배 드리는 거야? 너 같으면 받겠냐?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말했고 말라기에서 그렇게 말했대. 너 같으면 받겠냐? 야, 그 재물을 한번 네 왕에게 한번 들어봐라. 받겠냐? 받겠어요? 여러분이 하냐라는 받겠습니까? 받겠냐고. 그럼 받지도 않을 예배를 뭐 하려고 합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겠네? 아니요. 이 말은요. 제대로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려는 거야. 이게 뭐가 문제야? 뭐가 문제야? 아무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재미없다. 쟤네들 예배 재미없다. 채널 돌려라. 보기 싫다. 짜증난다. 제가 아까 들어오자마자 확 올라왔던 게 그냥 제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감정은 아닌 것 같고. 내가 뭐 여러분을 저주하고 싶어서 내가 여러분을 저주하겠습니까? 다 지옥 가라고, 막 지옥에 떨어지라고 제가 저주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여러분들 읽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좀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소리예요. 이왕 할 거면,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게임도 재미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술도 맛있으니까 마시는 거, 담배도 맛있으니까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야. 하기 싫으면 안 하지. 예배도 마찬가지야. 공부도 재밌어야 돼. 재미없으면 안 하는 거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야 돼. 재밌어야 돼. 근데 재미가 없어. 찬양이 재미가 없어. 기도가 재미가 없어. 뭘 하는 게 재미가 없어. 그럼 뭐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냐고. 뭘 해도 재밌어야 되잖아. 꽃꽂이를 해도 재미는 꼭 기르는 것도 저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꽃 기르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걸 굉장히 싫어하고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물좀 주라고 막 죽으라고 물을 많이 줍니다. 죽어버려라. 그래서 죽여버려 진짜. 나는 힘들게 살려는데 죽여버려요. 추운 겨울에 밖에 내놓습니다. 햇빛 보라고. 죽여버려요. 겨울내 그냥 안에서 잘 키워서 이제 봄이 됐습니다. 봄 햇살을 그냥 내려버립니다. 다 죽어버리라고. 왜? 그, 이, 식물의 그, 심리를, 이거,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 심리는 아니고.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모르는 거지. 근데 재미가 없대. 재미있었는데 재미가 없어져. 그럼 뭐가 문제가 있잖아요. 뭐가 문제가 있잖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청소하는 거야. 막 청소하는 게 즐거운 거야. 교회에서 청소하는 게 즐거워. 뭐든지 시켜주세요. 또 어느 때 뭐든가 시켜주는데 안 해. 야, 근데 홍수근이 어디 갔냐? 어디가 자냐? 응? 현두 들어가서 아직 나오는 거야? 응, 그래. 재미가 없어, 만약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연주하는 게 재미있었어. 하나님 앞에 찬양의 재미. 어느 때 재미가 없어. 이걸 일로 느끼는 거야, 일. 또 해야 돼? 하지 말아야지. 드럼치는 게 재미있어. 근데 어느 때부터 또 가야 돼? 또 연습 시간이야? 하지 말아야지. 그럼 뭐가 문제야? 처음에는 그렇게 즐겁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이게 일로 느껴져. 부담감으로 느껴져. 그럼 누가 문제야? 내가 문제야. 교사 생활. 아이들 만나고 섬기는 게 그렇게 즐거워서 내돈다 따라면 애들 섬기는 게 좋았어. 근데 지금은 돈이 아깝게 느껴져. 일하기도 싫어. 교사하기도 싫어. 그럼 누구 문제야? 내 문제야. 그럼 뭐 합니까? 다 때려쳐, 그냥. 다 때려쳐. 이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없고 나만 있는 거야. 나만 있어.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말씀해 보면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 한번 시험해 봐라. 그리고 너희 안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다고 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니들은 버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니들은 버림받았어. 이걸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요거예요. 천국 못 가. 심각하죠? 우리 교회 성도들, 지금 뭐 청소년들, 청년들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적인 내 분위기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심각하고 있어요. 심각해요. 그럼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이건 마귀 귀신의 역사예요. 마귀 귀신의 역사.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닌 또 다른 존재가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하는 거라고. 나로 하여금 게임하게 하고, 게임 중독에 빠지게 하고, 술 중독에 빠지게 하고, 담배 중독에 빠지게 하고, 도박 중독에 빠지게 하고, 욕 중독에 빠지게 하고, 성형 중독에 빠지게 하고, 별의별 중독에 빠지게 하는 거야. 어떤 사람 공부에 중독. 공부도요, 중독자가 있어요. 공부. 어떤 사람 돈에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놀러 다니는 거 중독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먹으러 다니는 거 좋아하는 거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별의별 중독. 어떤 사람 남자에게 중독된 사람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남자에게, 어떤 여자에게 중독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 이상한 쪽으로도 중독된 사람이 있고요. 저 남자 없으면 안 돼. 나는 남자 없으면 안 된대. 나는 여자 없으면 안 된대. 중독된 거예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부모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 매여 있는 사람도 있어요. 다 중독입니다. 정상은 아니에요. 마마보이. 그런 형제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자기야, 우리 결혼하자. 엄마한테 물어보고. 그런 남자 만나고 싶어요? 야, 우리 오늘 맛있는데 어디 저기 우리 어디 빕스라도 갈까? 잠깐만, 엄마한테 물어보고. 마마보이, 마마걸, 모든 게다 엄마 아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자식에게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부모 가운데도 그런 부모가 있어요. 자식이 몇그 자식이 확 매여 있어가지고요, 결혼했는데도 그 남편 옆에 걔는 계속 쫓아다니는 시어머니. 계속 감시하는 거야. 계속 붙어 다니는 거야. 옛날에 그런 영화가 하나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최지훈가 나왔던 영화 모르겠네. 아무튼 뭐 어? 올가매. 올가매. 최지훈. 아무튼 올가매. 이거 잘 알아 이거.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뭔가가 막 자꾸 끌어. 여러분 주변에. 막내 주변에 남자가 많이 끌어. 내 주변에 여자가 많이 끌어.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요. 심각하잖아. 걔 암컷이 지나가는데 수컷 한 대여섯 마리가 달라붙어 있어. 어떻게 할 거야? 다내 남편들이야. 이거 미친 거지. 남자들 마찬가지고. 이 여자도 만나고 저 여자 보면 여자가 굉장히 많아. 이 여자 충년도 만나고 신현이도 만나고 에르미도 만나고 선혜도 만나고 다 만나 이렇게 와, 수빈이 수민이 다 만나. 시간 정해놓고 한 시간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리고 난 너만 사랑한다. 돌아서 난 너만 사랑한다. 많습니다. 많아요. 이게 무슨 역사입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역사를 알아야 돼요. 귀신의 역사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다 이게 그냥 거기에 빠져 살아간다니까. 나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보실 때 재밌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 여러분 한 시간 전 그런 모습의 예배는 드리지 마세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게 재미없는 예배 하나님은 보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때려치라는 거야.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찬양한다고 기도하고 뭐 봉사한다고 그딴 짓 하지 말래. 그딴 짓. 오늘 말씀 읽어놓고 지금 다른 소리 한것 같죠? 다른 소리는 아니고요. 그거와 연결된 말씀을 한번 계속 이겨봅시다.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보세요. 1장 26절.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을 때에, 자 부르심을 받을 때, 자 부르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에리마, 제가 불러요. 왜 부를까요? 에? 왜 부를까요? 일시키려고. 뭐 제가 뭐 부르면 다 일시킵니까? 뭘 다 일시키려고? 맛있는 거 주려고. 맛있는 거 주려고 불렀지. 그지? 뭔지는 몰라요. 어쨌든 불렀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불렀을 때는 에리마 일시키려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맛있는 거 주려고. 선혜야, 왜 불렀을까요? 너 일시키려고? 아, 너 요즘 돈 필요하지? 용돈 줄게. 용돈 주려고. 부른다니까. 수빈아, 일시키려고. 부르죠, 제가. 그냥 부르진 않아. 그냥 부르지 않아. 뭐 노래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네 하고 달려가면 너 말고 내 아버 그 내용이 좀 다르죠. 어쨌든 예솔이를 부르든 누굴 부르든 간에 불렀어. 아 이유가 있잖아. 목적 있잖아. 왜 부릅니까? 그냥 야 그냥 부릅니까? 홍승은 불렀어. 저 들은 채도 안한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면 뭐 이러고 있어. 불렀어요. 왜 부릅니까? 일시키려고. 홍승원 불렀어. 이소라, 정혜원 불렀어. 왜 불렀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그냥 부릅니까? 효원이가 목사님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그냥 심심해서. 이것도 이유입니다. 심심이니까, 심심하니까 놀려고. 효원아, 왜 부르셨어요? 심심해서. 이게 부른 목적이야. 놀려고. 여러분 불렀을 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왜 부르셨느냐고요. 왜 불렀어? 하나님이 여러분 왜 만들었느냐고. 왜 만들었어요? 심심해서 만들었어요? 이 마이크를 왜 만들었어요? 할일 없어서 심심해서 만들었습니까? 뭐 하려고? 에? 몰라요? 이렇게 놓고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놓고 씁니까? 이런 거를 왜 그래요? 얼마나 웃겨 이게. 나 웃겨가지고 내가 옆에 한 사람 누가 서야 될것 같아 이렇게. 마이크를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 크게 하라고. 왜 앞에 건물 할아버지가 지난번 막 나가지고 뭐 나한테 막 이런저런 하는데 막왜 따지더라고. 그래서 이 교회가 들어와 시끄러워가지고 뭐 우리 교회인지 뭐 정교인지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의 우리가 뭐 방울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서 소리가 웬만하면 많이 안 나가는 편인데. 막 시끄러운데 뭐 그냥 목사님이 그냥 말하면 되지 뭐 마이크까지 가면서 뭐 소리를 크게 하고. 물론 그때 그 교회는 서너 명밖에 없었으니까 마이크 없이도 할 수도 있겠죠. 그잖아요. 근데 뭐 마이크까지 써가면서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럼 네가 와서 한번 해봐. 쌩걸 한번 해봐. 되나? 다 이유가 있잖아요. 소리를 크게 하려고 마이크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소리 크게 하려고 만들었는데. 집어넣어도 소리가 안나 이게. 이게 마이크입니까? 핫도그지 이게? 마이크는 소리가 크게 나오는 게 마이크라고. 이게 만든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은 만든 목적이 있다고요. 뭐 하게 하려고? 소리 내게 하려고. 아! 소리 내게 하려고 한번 소리 질러봐. 시작! 아! 소리가 안 나오잖아. 고장 나가지고. 으아이. 소리 제일 크게 하는 사람이 내가 한 10만 원 준다고 하면 여러분 막 눈깔 튀어나오게 할 겁니다. 막 10만 원 받아 먹으려고.
한번 해볼까? 제일 목소리 큰 사람에게 10,000원 주겠습니다. 제일 목소리 큰 사람에게. 자, 그다음 10초 이상, 10초 이상. 준비, 시작! 몇 살? 네 목소리가 더안 컸어. 뭘? 보니까 한 대여섯 사람만 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아이고 참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야. 일찌감치. 에이 뭐 해? 목사님 주겠어. 그러다가 주겠어. 안 주지. 그러니까 안 해. 근데 둘 목소리가 그래도 크구만. 누가 큰지 모르겠어. 제일 컸던 게 둘인데 한번 두 사람만 해볼까요? 자, 둘이 한번 소리 질러보는 거야? 어, 둘이. 준비! 둘만! 시작! 아니, 저 뒤에 방해하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왜 소리를 질러? 쟤 때문에 소리가 묻혀가지고 누가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무효로 하겠습니다. 아쉽네, 아쉬워. 안 돼. 그럼 네가 주워, 그럼. 아이, 내가 주려고 땅에 때리면 소리를 두 개서 와 소리 해방을 놓고 있어. 꼭 이렇게 해방꾼들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해방꾼. 탈 뒤집어 쓰고 돌아가 있는 마귀. 아, 얼굴은 뒤에 있어. 아. 소리 내라고, 소리 내라고. 하나님 우리를 왜 만들었느냐고. 하나님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고. 그 목적을 모른다니까. 여러분, 누가 불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불렀느냐, 이거야.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불렀느냐. 아니면 마귀가 불렀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까? 마귀의 부름을 받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양쪽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한쪽에서 마귀가 이러면 짓거립니다. 두 소리가 짓거려요. 하나님의 소리와 마귀의 소리. 이게 로마서 8장에 기록, 로마서 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요.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 나눴잖아요. 육신의 생각, 또 영의 생각에 대해서. 육신을 쫓는 자, 영을 쫓는 자에 대해서. 이두 소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있고, 마귀에 부름받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질 거고, 마귀의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질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 안에서요. 예수님의 똑같이 제자 열두 제자로 불렀지만은 가르는 날은 마귀의 도구로 쓰여집니다. 마귀의 도구로. 아니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귀의 도구로 쓰여진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마귀의 도구로 쓰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저는 보고 있잖아요, 다. 아이고. 말은 못하지. 왜? 또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또 괜히 또 목사님 또나뭐 이렇게 또 지명했다고 뭐또 그럴까봐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죠. 제발 마귀짓 하지 마세요. 제발 좀 귀신짓 좀 하지 마세요. 말을 해도 못 알아듣잖아.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파는 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뭐 합니까? 같이 손을 집어넣고 있는 가르주다는 못 알아들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니까? 이거예요. 납니까? 그래 너야. 근데 예수님은 그래 너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 나를 파는 그 자는 화가 있을 거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들어요. 참 답답하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여기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 아닌 사람 없잖아요. 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안에 그래도 정회원증도 나름대로 받고 또이 교회에서 한 공동체 되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 되지. 왜 주님이 꿈꾸신 교회까지 나와 가지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 받느냐고. 왜 마귀 짓을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왜 귀신 짓을 하고 돌아다니느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너희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봐라. 생각 좀 해라. 뭐 하라고요? 생각 좀 하고 살라는 거예요.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시작. 추미연, 시작. 잘해. 도라지 먹고 도라니야. 미라. 뭐? 미꾸라지 먹고 미연이, 어? 미나리? 미나리 먹고 미연이. 뭐야 이거? 그래, 생각 먹고 생각 좀 해, 신현이. 생각 좀 하고 살라라고. 생각 좀 하라고. 생각 좀 하라는 거. 뭐? 너희 처지가 어땠는지, 너희들이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그 처지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처지가 어땠는지, 이 주님이 꿈꾸신 게 나왔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이 꿈꾸신 게 처음 왔을 때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자 나름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있어요. 어땠는지를. 청요원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어요. 그때 날씬했습니다. 그때 처지는요, 날씬했어요. 지금은 두 배가 됐습니다. 원 플러스 원이에요. 그때 처지가 어땠냐고요. 그때 처지가. 여러분 처음 왔을 때 처지가 어땠냐고요. 이 교회 처음 왔을 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자, 뭘 기준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봐서 그 다음에 설명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자, 뭐가 많지 않다고요?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지혜가 없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리석어. 어리석어. 지혜가 없잖아. 지혜가 없으니까 어리석어. 멍청해. 너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것은 뭐예요? 너 왜 이렇게 어리석어? 이 말은 좋은 말로 너 왜 이렇게 지혜가 없어? 이거야. 보면은 정말 지혜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니? 어리석단 말이야. 보면은 아유 답답한 사람도 있어요. 아유 이렇게 지혜가 없지? 아, 이렇게 멍청하지? 머리 든 것도 없어. 무식해. 무식한데 거기다 또 뭐해? 지혜도 없어.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근데 소신껏 해. 굉장히 열심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내가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열심히 하고 있어. 이거 아닌데. 근데 야 이게 맞대. 이게 맞대. 그러면 열심히 소신껏. 와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지혜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두 번째,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대. 권력. 성경에서 다른 말로 그 밑에 쳐서 뭐라고 강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 권력 있는 사람. 이 강한 사람들 아닙니까? 이번에 국회의원 당선됐어들. 자, 강한 자들 아닙니까? 강한 자. 이번이 야당이 제1당이 됐어. 더불어가 1당이 돼버렸어. 무슨 1당? 깡패 1당이 돼버렸어. 그전에는 뭐야? 새누리. 새누리가 1당이었다고. 그런데 갑자기 이번엔 선거 딱 뒤바뀌고 나니까 이제 아주 파워를,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진 제1당이 돼버렸어. 권력이야, 권력. 국회에나 당선됐어. 권력을 가졌어. 내가 반장 선거에 나갔는데 반장이 됐어. 권력을 가졌어. 그런 권력 갖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학교, 초등학교 회장 하는데도 막 별 돈을 다 써가면서 피자 싸가면서 막 별이 로비를 하고요. 요즘 초등학교 회장, 있어 이게 아무나 되는. 우리 혜림이가요 초등학교 반장 선거 나가지고요 6년 동안 계속 나갔거든요. 한 번도 안 됐어요. 근데 얘는 끝까지 나간대. 올해 또 나간대. 아니 올해 말고 초등학교 때 우리가 말렸어요. 나가지 마. 그럼 나는 나갈 거래. 소신껏 나간대. 근데 왜 안 되냐? 쓰는 뇌물이 없어. 다른 애들은 다 뇌물 써. 초등학교인데도.
근데 얘는 저는 우리 반을 위해서 하면서 말을 하는데 뭐가 없어? 뇌물이 없어. 그 엄마들이 특히 우리가 있었던 그 평촌에 그 귀인동은 아주 귀인들만 살잖아요. 그 귀인 초등학교 아무나 갈수 없는 초등학교. 그 엄마들의 치맛바람 아주 세거든. 거기 강남 대치동의 아줌마들 수준이기 때문에 그 귀인동 귀인 초등학교의 그 엄마들의 그 파워가 아 엄청나. 아 애들한테 막 별의별 걸다 쏘아. 근데 혜림이는 뭘만 해? 말만 해. 그러니 당선이 안 되지. 그런데도 소신껏 자기는 또 나가겠대. 그럼 나가더라고. 그래, 네가 나가고 싶다고 나가라. 여러분, 이 권력의 힘을 갖는다는 거야. 왜 교회에서도 권력의 힘을 가지려고 그래? 교회에서도 자기가 뭐가 틀려고 하는. 이런 목사라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셀리더라는 자리는 권력의 자리가 아닙니다. 장로라는 자리도 권력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마치 그게 권력의 자리인 것처럼 내가 장로야. 내가 목사거든? 이상해요. 자, 권력. 세 번째, 가문. 야, 너희 중에 훌륭한 가문이 있느냐? 밑에서 뭐라고 해서 집안. 집안. 그들의 집안, 너희들의 집안. 자,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 쭉 비춰봤을 때. 자,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대. 우리 교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있어요? 학벌. 정말. 나는 자랑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 자랑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여기 뭐 서울대학교 갈 사람 있어? 카이스트 갈 사람 있어요? 가고 싶은 사람 내가 집어넣어 줄게.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집어넣어 줄수 있어요, 여러분. 서울대학교. 그냥 저한 3천 원만 가져오면 돼. 서울대학교 들어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야, 서울대학교 들어간다고 뭐? 아니 뭐 있어 우리 교회? 지혜가 있는 사람 있어? 학벌 좋은 사람 얼마나 있어 우리 교회? 내노라나 학뭐 학군이 있어요? 학파 있어요? 권력 있어요? 우리 교회 뭐 형제님 여기 가운데 권력 있어요? 뭐 가문이 훌륭해요? 여러분의 집안이 뭐 얼마나 가문이 훌륭한 가문입니까? 뭐 이장집 아들 뭐 있어요? 동장 아들, 동장 딸 있어요? 슈퍼마켓 사장님 아들 그것도 권력이야. 우리 아빠가 사장이야, 슈퍼 사장이야. 과자를 마음대로 뿌릴 수 있어. 엄청난 권력 가문 아닙니까? 여러분 가문이 뭐야? 얼마나 훌륭해? 내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제 뭐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가문을 쫙 보면 그 집안을 보면 왜 그렇게 안 됐니? 왜 이렇게 안 됐어? 우리 교회,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 이렇게 가난한 애들. 집안이 변변치 않아요. 가난해.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이 돈을 벌어야만이 살수 있는. 그래서 집에 보태줘야 되는. 근데 그 보태주는 그돈 가지고 그 부모들은 술사 먹어. 그리고 또 카드 빚으로 그 돈을 또 메꿔야 되는 또 청년들. 이게 우리 교회 청년들 얘기입니다. 정말 죽으라고 청년 나가서 고생해. 뭐 야근까지 일해가면서 고생해. 그래서 기껏 받아서 한150 받아. 그런데 그 카드비 갚아주느라고 그뭐 하느냐 그 부모들 갖다 또술 먹는 거야 그돈 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했어 그거 부모 돈 대주지 말라고 했어 그 부모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부모도 죽이고 니들도 죽는 거다 심지어 내가 집에서 가출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요 가출하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집에서 나오라고 했어 왜? 네 집은 네 부모는 너를 살려주는 게 너를 죽이는 부모다 그냥 차라리 너그 집에서 나와라, 이 집에서 나와. 그래야 네가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게. 안 그러면 너 평생 너 사고 치는 네 부모 뒷바라지에다가 너도 아무것도 못하고 너도 그냥 병신된다, 이. 내 이렇게 많은 청년도 여러 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집 나왔던 청년들도 있어요. 물론 나왔다고도 다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제대로 살아야죠. 나왔다가 또 개판으로 살다가 다시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청년들. 내가 우리 집에서 청년들을 몇 명을 키우고 몇 명을 데리고 살았는데 우리 집에서 살았던 청년들만 숫자로 해도 다섯 손가락 이상입니다. 다섯 손가락 이상까지 이상. 왜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부모가 왜 그런 부모를 만났어? 그냥 알코올 중독 그 부모가 술 마셔. 초등학교 3학 2학년 3학년이요. 옛날 교회에 다녔을 옛날 교회에 있었을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초등학교도 안 가고요. 내가 교회 앞, 하루는 교회 앞에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요.
그시 한 10시쯤 됐을 거야. 이미 초등학교 학교 갔을 시간인데 10시쯤에 그 꼬맹이가 자기 동생 이제 한 6살인가 7살 된 동생 데리고서 쭈르륵 걸어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디가? 그랬더니 앞에 수, 여기 뭐야 슈퍼요. 너 학교에 안 갔어? 아빠가 술 사오래요. 그 시간 술 받으러 갔어요. 그게 아빠야? 불쌍하더라고. 그 와가는 막 울어. 너왜 그래? 아빠가 어제 밤새 술 마시고요. 엄마도 때리고요. 우리도 때리고 쫓아내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어제 어디서 잤어? 칼도 없어가지고요. 아파트 옥상에서 잤어요. 그 지금도 집에 못그 다음날 내가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빠 무서워서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상처 때문에 나중에 자라가지고 그 아빠 죽이는 거야. 칼로 찔러 죽이는 거야. 왜? 그 안에 분노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분노, 그 어머니에 대한 분노. 그래서 부모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커서 시집 가고 장가 가더라, 여러분 잘하세요. 여러분들 잘 세워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 큰일 나. 그 알코올 중독자 막 두드러 패는, 그 아버지가 두드러 패는 막 칼로 죽이나 막 칼로 지 엄마를 흉기로 막 협박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 청년한테 신고하라고 했어, 내가.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라고. 그리고 격리 수용하라고. 그런데도 뭐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거 격리 수용해야 된다니까. 격리 수용. 그렇게 안 되면 이혼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리 엄마가 이혼만큼은 쳐낼 때안 되네. 그러다 죽지. 자식 다 버리고. 죽지. 불쌍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학생들, 이혼한 가정, 얼마나 많아? 정말 많아요. 반절 이상이 이혼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가. 왜 그렇습니까? 그 상처 누가 갔습니까? 이 자녀들이 다그 상처를 갔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아픔의 상처 있어요. 그 엄마, 아빠의 문제로 인해서 이혼했는데 그 상처를 고스란히 그 자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다 있어요. 미움. 그게 어떤 것들 어떤 걸로 나타나느냐, 표출되느냐, 반항으로 나옵니다. 반항. 전부 다 반항. 엄마한테 반항하고 아빠한테 반항하고 막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러다 막술좀 아니 나쁜 애들하고 일진하고 어울리고 돌아다니고 이러 돌아다니는 거야. 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했잖아. 우리도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거거든. 아니, 우리 교회 보면은 애들이고 청년들이고 청소년들이고 왜 이렇게 다들 어려워?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여기 처음 나왔을 때그 상황들. 생활보호 대상자도 있어요. 정말 어려워, 힘들어. 여러분 집안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28절에는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하고 멸시받아.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환영하고 인정받나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어떤 가문, 학벌이나 여러분 공부 잘해야 그래도 환영받지. 공부 지질래 못해 보세요. 맨날 꼴찌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환영합니까? 왕따 시키지. 안 그래요? 왕따 당해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무시당하는 거야. 뭐 여러분들 뭐 있어요? 집안 뭐 얼마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천해. 내 스스로도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하지? 나는 왜 이렇게 비천하지? 멸시받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야. 왕따시키는 거야. 세상으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적인 것들부터 다 개무시당해. 뭐 하면? 아무것도 없으면. 없으면. 그런 아픔과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게 우리 교회 주 인물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을까? 거기다 애들은 꿈도 소망도 아무것도 없어. 뭐 직장, 알바 인생, 5,800원, 시급제 6,000원 알바 인생, 시간당 6,000원짜리 알바 인생. 그것도 갈 데가 없대. 써주지 않는데. 비정규직, 비정규직. 갑질 횡포 아시죠? 갑질. 갑을 해가지고 아주 갑질, 아주. 정말 거기서 나온 게 깝질이야, 깝질. 이 깝질하고 있네. 이게 갑질입니다.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자랑할 걸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자랑할 게뭐 얼마나 있나. 근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사, 오늘 성경 이렇게 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사. 성경이 너무 잔인하게 써놨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사. 사람 취급도 못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람도 아니야. 사실 아무것도 없으면 사람도 아니라니까. 개 취급 당하는 거야.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셔서, 왜 택하셨어요?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학벌을 자랑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가문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 비천한 자들, 멸시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그래서 뭐 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케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기가 막힌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내가 누구냐고, 내가 누구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자, 30절이 그러잖아, 30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라고요? 마귀 자녀? 하나님의 자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신분이 뭐였는데, 처음에는? 마귀의 자녀였었는데, 이제는 누구 자녀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내일 오전 예배 때또한번할 거예요. 더 자세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았어. 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대요. 그게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다. 주의 은혜. 뭐 아까 불렀던 거. 안, 반주 안 해도 돼.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고 하잖아. 그게 은혜라는 거야. 나를 살렸잖아.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살렸잖아. 정말 가난하고 비천하고 멸시받고 지혜도 없고 멍청하고 공부도 못하고, 어? 잘나지도 못하고 가지지도 못하고. 아니, 내가 처음 부름받았을 때내 상태가 어떠냐 이거야. 우리 집이 가난했어. 우리 집이 부모가 이혼했어. 아니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가 있고 알코올 중독자고 막 그런 것들.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그 대부분 상처 있는 아이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하는 치료가 안 되면요, 똑같이 삽니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똑같이 삽니다. 그런 또 아빠를 만나서 결혼합니다. 이게 내면 안에 있는 상처거든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 나는 우리 아빠처럼 술안 마실 거야. 근데요, 술 마십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알코올 중독자로. 왜?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회복이 안 되니까. 굉장히 무서운 거야, 이게. 그래,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상처들을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는 그 고장난 것들 있잖아, 고장난 것들. 이게 치유가 돼야 돼. 이게 회복이 안 되면 똑같이 산다니까. 여러분 엄마처럼, 아빠처럼 똑같이 산다니까. 아니, 부모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의 습성들을 자녀들에게 다 대물림해 준다니까. 이게 저주라고, 이게 저주야. 다른 게 저주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린이냐, 청소년이나 어른이냐 할것 없이 모두가 여러분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거야. 아멘. 아멘도 좀 크게 좀 해봐. 아멘. 좀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드려야지만 다 입을 닫고만 있어. 하도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도 소리만 질러가지고 다들 그냥 아멘 안 하는 게 이게 너무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근데 캠프 때는 아멘들 잘하더만. 왜?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거기서만 아멘 하지 말고 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영적으로 아멘 할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고 살아야지. 살아내야 되잖아. 나는 답답한 게 그거야. 좀 제발 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청소년들, 애들 좀 살았으면 좋겠어. 우리 부모들도 좀 살았으면 좋겠어. 에? 속된 말로 병신같이 좀 살지 말고 말이야. 개무시당하지 말고. 좀 제발 똑바로 좀 살자, 이거 똑바로. 멋있게 살자고, 멋있게. 멋있게 살자는 뭐 출세라는 얘기 아니에요. 뭐 좋은 학교 가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뭐 성공한 CEO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되면 더 좋죠. 근데 그게 목적은 아니란 소리야.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느냐고. 그개 같은 인생에서 왜 나를 왜 불렀느냐고. 쓰레기 같은 인생에서 나를 왜 불렀느냐고. 사랑할 거 없는 아무것도 냄새나는 그런 추한 나를 왜 불렀느냐고. 그런데도 교회 왔는데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다 간다면. 아니, 그런 모습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날 살리신 주님의 큰 은혜라. 은혜와 감동이 있었어.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아, 정말 행복하구나, 좋구나, 기쁘구나, 야, 행복하다. 이래서 교회 다니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래서 예수님 믿는가 보구나. 했는데,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뭐 합니까? 또! 옛 생활로 또 돌아가는 거야. 또 만족하지 못해. 원망과 짜증과 불평인 거야. 그러고 봅니다. 너는 이 사람 때문에, 난저 사람 때문에, 막, 얘, 막 이러고 있습니다.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야. 나는 뭐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난 뭐, 뭐 이소라 때문에 시험 들었고, 나는 뭐, 뭐또 때문에. 아이고. 네가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너의 처지가 어땠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네 꼴이나 좀 생각해 봐. 네가 뭘 누구한테 뭐라고 할그 처지냐고. 네가 처음 부름 받았다 어떤데? 네가. 너 그지 같은 삶 아니었어? 이제 조금 살만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괜찮아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사람들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사람 죽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것만 하고 있어?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뭐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왜 다닙니까? 오늘 왜 나왔나요? 왜 교회는 여러분 이 황금 같은 이 시간에 놀라고 하지, 뭐 하려고 이 시간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괴롭힐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모두가 우리가 정말 그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만해야지. 너무 길게 했다, 그렇지? 나만 나오면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내가 안 나왔으면 좋겠지? 벌써 6시 5분이야. 1시간 반 지났네. 야, 니들 참 대단하다. 1시간 반 동안 웬만큼 졸지도 않고 말씀도 잘 듣고. 야, 멋지다. 나 이름도 안 물어봤다. 너 이름 뭐니? 윤현. 현명? 오, 굉장히 현명하네, 이름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로 현명한 자가 되라? 알았지? 현명해야 돼. 이름처럼 살아야 돼. 어질현? 밝을명? 그지? 어질고 다니란 소리가 아니야. 쓰레기 어질고 다니란 소리가 아니야. 어질고 현명하게 살아야 돼. 아주 밝게 살아야 돼. 하나님의 자녀답게. 알겠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야지. 쓸데없는 걸로 막이 머리에다가 잡동사니를 쓰레기를 넣어버리면 안 돼. 다 쓰레기야. 오염물질, 오염됐어. 쓰레기. 성이 뭐라고? 윤? 윤현명. 너는 윤관? 어? 관이 어떤 거야? 볼관자 써? 아, 몰라? 그런 걸 알아야지. 그런 걸또 모르고 볼관자 써요? 몰라요? 아빠가 써준 거야? 뭐야? 내가 볼땐 볼관자라 쓸것 같은데? 에? 뭐, 그럼 내가 뭔줄 알아? 너는 이름 뭐니? 하은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저렇게 젖었나 본데? 그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맨날 TV 드라마만 보고 살면 안 돼. 드라마 안 봐? TV 잘안 봐? 아, TV 박살내 버렸어? 잘했다, 야. TV 안 보려고 박살내 버렸구만.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이제 관이 스마트폰에다가 던져버려. 반 갈라지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멋있게 살아야지, 멋있게. 관이, 그지? 볼관자를 쓴다면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을 보고 살라는 소리야. 하나님을 보고 살아라고. 하나님만 봐. 스마트폰 게임만 보고 살지 말고. 쿠키런 나오지 않는 맛도 없는 그 과자만 보고 살지 말고, 이거. 뭘 보고 사느냐고. 또, 우리 민이? 예수님 잘 믿어야겠지, 그지? 이제, 이번, 내일이 저건가? 정해진 시기인가? 내일이에요? 내일 정해진 시간인데, 늦지 말고, 늦잠 자지 말고. 꼭 와. 늦잠 자면 내가 효원이를 밟아버릴 거야. 모든 죄는 효원이 잘못이니까. 효원이가 전도했잖아. 그지? 지가 왜지 딸을 챙겨주지 못하고. 네가 들었으면 네 딸인 거야. 그래. 딸을 잘 챙겨야지. 뭐 정지훈이는 뭐 한다고 인제 나타나가지고.
앉아. 뭘또 시선 끌려 가만히 서 있어.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차리고. 현진아 알았니? 현진이 알았어? 정신 차려. 저기 서울 마포구에서 온대요. 아니 송파구에서. 송파구. 지난주부터 오고 있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다들 이렇게 다들 멀리 오니. 수빈이는 저기 또 광주에서 멀리 아주 다들 고생한다. 다들 고생. 광주 광명은 진짜 가까운 거야. 엎어지면 큰일인데 이제 너무 멀어요.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그럼 이제 저 송파 너머로 이사 가라고 내 명령을 축복할 거야. 아주 광명 이 나부랭이들이 뭐 어디 광명이 멀다 그러면 성남은 정말 성나. 따라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갑시다. 오늘 말씀 여러분 잘 명심하세요. 내가 오늘은 좀 막말을 좀 많이 했어. 좀 때로는 욕을 막 써가면서 말을 좀 했는데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 내가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계시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나한테도 하는 질문은 그럽니다. 야, 네 속에 하나님 계시냐? 네 속에 예수님 계시냐? 또네 속에 예수님 계시다면 너왜 그따위로 예배하고, 너왜 그따위로 죄 짓고 불순종하고 타락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 그리고 화가 나는 거야. 야, 니들 예배드린 그 뭘, 그꼴나 정말 보기 싫다. 꼴 보기 싫다. 그게 예배냐? 정말 지루하다. 야, 채널, 재밌는 채널, 야, TVN으로 바꿔. 요즘 공중파 재미없어. 야, TVN으로 채널 돌려라. 하나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잖아. 재미없대, 재미없어. 재미없는 예배 하지 마세요. 게임도 재미있어야 하는 거고, 드라마도 재미있어야 보는 거고, 공부도 재미있어야 하는 것이고, 예배도 재미있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 시간에 이렇게 팔짱이나 끼고 있고, 그 예배 찬양실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아니면 당 떨어진다고 초콜릿이나 먹고 과자나 먹고 있고, 그러고 있겠느냐고. 아니면 졸고 나 있고, 파리 들어가라고 졸고 나 있고. 그게 무슨 예배냐고. 그리고 뭐 상황 따라, 감정 따라, 오늘 기분 나빠서 교회 못 가겠네. 오늘 뭐 해서, 오늘 뭐 약속했어, 뭐 바빠서. 무슨 변명과 핑계들이 그렇게 많은지. 그러면서 우리는 예배자라고 한다고. 그게 무슨 예배자야? 그건 아니에요. 똑바로 하자, 똑바로. 이왕 하는 거. 알겠어요? 채널 고정. 다들 별로 공감을 안 하네. 채널 고정 해야 되잖아. 다른 예배, 야, 다른 예배, 야, 다른 교회 사는 거지. 재미없다, 야. 그래도 내가 제일 재미있게 보는, 에? 내가 보는 채널이 있어. 그 채널은 어느 채널? 주님이 꿈꾸신 교회 채널. 야, 여기는 내가 즐겨찾게 넣을 거야. 즐겨찾게. 언제냐? 토요일 날 4시. 야, 거기는 꼭 봐야 된다. 야, 천사들아, 대기하고 있어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요즘 저 뭐, 마이 텔, 뭐, 마이티, 뭐? 뭐? 마리텔? 마리텔? 너 이렇게 잘 알아? TV 깨때면서. 아, 오빠 때문에 찾아봤어? 오빠한테 죄를 전가시키는구나. 마리텔, 마이텔? 마리텔. 마리텔이 뭐야? 마이 리틀 텔레비전. 이거 약자인가 보지? 마리텔. 이경규가 1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입수도 했습니다. 고기 못 잡아가지고. 30마리 붕어 못 잡아가지고 입수했어요. 실시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1위 했습니다. 지난번에 강아지 그몇 마리 키우고 그것 때문에 1위 했어요. 이경규가. 그것도 우연히 지나가다 본 장면입니다, 이게. 입수했다는 것도 인터넷 뉴스에서 떠가지고 이경규 입수하다. 뭐 해가지고. 그럼 인터넷 뉴스를 봐서 하는 거지. 내가 TV를 보진 않아요. 뭐, 난 제목도 모르잖아요. 마리텔인지 마이텔인지. 자, 그게 뭡니까? 실시간. 시청자들의 그 눈과 귀를 사로잡는 프로가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야, 이거 재밌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그거 보는 거야. 이경규 편을 보는 거야. 이게 더 재밌다, 이거지.
뭐 아프리카 TV에서 뭐 별이야 뭐야? 별풍선 그래 잘한다. 별풍선을 많이 얼마나 받느냐? 그게 돈이 되거든. 그러니까 더 재밌고 더 야하게 별풍선 많이 받거든. 그러니까 막 받는 거야. 오늘 여러분 제가 다 모든 걸다 보여주겠습니다. 뭐, 너 이렇게 좋아해? 모든 걸다 보여줍니다. 왜 이러고서 그러니까 뭡니까? 먹방 더 잔인한 거. 오늘 상어를 잡아왔습니다. 상어를 해치겠습니다. 왜? 그게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거야. 그러니까 막 더. 이게 심각한 거야. 아니, 사람들의 시선도 고정시키려고 그러는 판에. 하나님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잖아. 하나님의 시선.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의 주님께 찬양을 드리며 크크신 사랑 주 임재에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내밀어 잡아주시고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서 주 음성 기다립니다.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장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예요. 나 또한. 나도 여러분 앞에 목사로 서 있지만 나 또한 정말 연약한 자고 부족한 자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 우리 가정 얘기해 줄까요? 우리 부모 얘기해 줄까요? 그럼 또 시간이 더 많이 갈것 같아. 나도 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자란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술을 참 좋아하시거든. 담배도 참 많이 피시고. 근데 양반이 술만 마셨다 하면 술만 마셨다면 와가지고 막 싸우는 거야. 엄마 두들 패고, 엄마 막 쫓아내고. 술만 드셨다면 시골에 사니까 죽어버린다고 농약을 마셔. 우리 아버지가 농약을 두 번인가 세 번을 드신 분입니다. 죽었다 살아났어 두세 번. 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보고 자랐어. 아니 내가 20대 결혼해서도 아버지 농약 드셨다니까.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나 어렸을 때 술만 드시면 막 와가지고 휘발유 갖다가 집에다 그 시골에서 휘발유를 뿌려 부엌에다가 불 질러 버려. 나 어린 마음이 무서운가 뭐야. 가서 물 갖다가 물 뿌리고 불 끄고. 아버지 아빠. 엄마가 쫓겨나. 엄마는 왜 집으로 도망가? 그럼 내 동생하고 형제들은 여섯이 있는데 다 나갔어. 도시로 나가서 공부한다고. 그럼 나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있어. 내가 초등학교 한 7, 8살쯤이면 됐었을 거야. 그럼 마을 위에 앉아가지고 엄마를 기다리는 거. 엄마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마당에 나가가지고 엄마 언제 와? 대문까지 나가 엄마 언제 와? 아무리 기다려도 엄마도 안 와. 이게 내가 자랐던 가정 환경이야. 아니 몇년 전까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못 쓴다고 했어. 어머니 이혼한다고 했어. 그걸 다 참고 사셨거든. 지금 연세가 75세가 넘었는데 나이 다 들어서도 이혼한다고 했다니까. 심지어 딸들이 엄마 그렇게 살 거면 이혼해. 지금까지 고생하면 살았잖아. 황혼 이혼이란 말 알잖아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 전 얘기라니까. 내가 그런 집안에 자란 사람이야. 무슨 꿈과 소망이 있고 뭐 어떤 좋은 뭐 부모에 대한 뭐 좋은 모델이 뭐가 있어요? 아니면 겨울 내고 하네. 술 마시거나 아니면 그것도 도박 가러 가는 거야. 집무새 팔아 집무소 팔아. 고수도 치고 돈또 꼬라박고.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내가 뭔 가문을 자랑할 게고 무 자랑할 게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머니 그렇게 밤새 눈물로 지새우시고 그래도 기도하시고 그래도 기도하시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참고 사셨어. 나도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자 진짜. 뭐 집이 뭐 돈이 뭐 넉넉하길래 뭐가 해. 돈 없어가지고 학비도 못 대준다고 할 때, 야, 돈 없으니까 학비도 못 대주겠다. 야, 오늘은 그냥 가라. 내가 그걸 중학교 때 우리 형한테 하는 소리를 들었어. 엄마 학비 주세요. 돈 없다. 야, 오늘은 돈도 못 빌렸다. 그냥 가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용돈 주는 거한달 용돈, 내가 도시 나와서 하숙 생활할 때한달 용돈 그 당시 5만 원 주면은
엄마 돈도 없는데 무슨 용돈이야? 2만 원만 가져갈게. 아니면 3만 원만 가지고 갈게. 오히려 놓고 갔어. 네. 2, 3만 원은 차비는 써야 되잖아. 교회에서 헌금을 해야 되잖아. 2, 3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살아.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러 다닌 거야. 고등학교 때부터. 그때부터 알바를 했어. 그 당시 무슨 알바가. 근데 알바를 해서 내가 돈을 어떻게 돈을 벌려고. 내가 지금까지 일했던 그 일, 그 뭐야, 직업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굉장히 많이 나와.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내가 인쇄소 들어갔어, 인쇄소. 인쇄소 들어가서 그 당시 활자 있어, 활자로 하는 인쇄소. 그거 가지고 내가 인쇄소 일하고, 별의별 일들 다 하고. 왜? 돈 벌어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부모한테 손안 벌리려고. 집이 어려우니까, 가난하니까. 근데 내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의 꿈을 발견한 거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그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의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고, 망가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들, 그리고 그들을 망가뜨리고 있는 그 어른 세대들, 사역자들, 그 내가 목사 때려잡는 사람이 되겠어요? 내가 정말 나는 이 목사들을 때려잡고 싶어, 막 전도사들만 때려잡고 싶어. 난 그래서 이 길로 들어온 사람이야. 왜? 그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망가졌습니까? 목사 잘못 만나서, 전도사 잘못 만나서, 교사 잘못 만나서 애들이 다 버렸으니까. 여기는 교사들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여기는 청년들 정신 차려야 돼. 왜? 니들 다 보고 애들, 청소년들이 다 따라 사는 거야. 아, 저렇게 하는 거네? 아, 나도 저렇게 해야겠네? 예전 교회 애들이 고등학교 3학년만 졸업하면 자기는 이제 교회에서 뭐 아무것도 안 한대. 그동안 많이 했대. 왜? 오,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새끼들. 내가 조져버렸지, 내가. 어디서 참 쓸, 정말 못된 것만 다 배워가지고. 이제는 할 만큼 했대, 이런. 그게 무슨 신앙이라고, 그게 무슨 믿는 거라고. 언제까지 할 만큼 합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게 뭡니까? 이게 교만이라는 거야, 교만. 지도 했으면 뭘 얼마나 했다고. 할 만큼 했어? 얼마나 했어? 죽기까지 했어? 하지도 않아 있으면서, 하는 척 해놨으면서, 무슨 놈이야? 할 만큼 했다고. 아주 교만 덩어리들, 교만 덩어리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지. 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는 거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 나 같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어. 왜? 하나님 자랑하라고. 내 자랑은 주님밖에 없어. 내 자랑은 십자가. 왜? 내 자랑은 진짜 아무것도 없거든. 내 우리 형, 아 우리 형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둘째 형 연세대 나왔습니다. 너는? 아유 저는 학벌이 없네요. 그럼 내 자랑은 뭐야? 나는요 예수님밖에 없는. 나 예수 제자대학 나왔어요. 예수 제자대학. 나 서울대 안 나오고 연세대 안 나왔고 나 고려대 못 들어갔어. 내가 나온 것은 예수 제자대야. 난 성령대학 나왔어, 성령대학. 내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 내가 우리 아빠를 자랑합니까? 우리 엄마를 자랑합니까? 뭘 자랑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어. 그러려고 불었다는 거야. 교만하지 마시고. 개멋들어가지고 아주 그따위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쓰십니다. 귀하게 쓰십니다. 정말이에요. 귀하게 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봐야 되잖아요. 나의 주님께 찬양드리 크신 사랑
의심하는 나를 앞에 진실하게 엎드립시다. 주님의 음성을 드립시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주님을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나를 붙들소서. 내 뜻과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갑시다. 주님 앞에 나오려 주의 음성 기다 간절하게 주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소리 내어서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이 들으시도록 간절하게 소리 내어서 기도하라. 주의 음성
천일을 생각하며 처지를 생각해보면 참 형편없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고, 아니 지금도 형편없는 모습일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것들, 멸시받는 것들, 천한 것들을 부르셔서 귀한 일에 쓰시려고, 고쳐 쓰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여전히 우리가 더 마음이 교만해지고 악해져서 주님이 쓰시기에, 요긴하게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가시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또 악함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께 귀하게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서지 못했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제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젊음의 때에 회복된 심령으로 귀하게 저희들의 삶이 드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 기뻐서, 해방되었네, 해방됐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네,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속에 혹시라도 제가 한 말로 인해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가 되었다 간다면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고쳐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감사하여 또 귀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정말 마음의 예물을, 형식적인 예물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기쁨의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